안녕하세요, 런던 오빠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동네는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화이트 시티라는 곳인데, 이곳은 영국의 가장 큰 건설 회사 중 하나인 바클레이 그룹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 마이 굿니스. 와우. 들어오는 거 봐. 대박이다.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here. 와.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은데 아까 그거보다. 살짝 다르게 되어있구나. 여기도 역시 인덕션 3구짜리. 그리고 빌트인으로 다 밀레네. 다 밀레. 밀레 브랜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냉장고. 아, 이것도 밀레 거네. 와. 와, look at this. I love this view. 여기는 와인클럽이 훨씬 크고 완전 제 프로파한 거 들어가 있네. 다이닝룸 식사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 베드룸. 이제 exactly same size.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에서 공수해가지고 온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모던하다, 모던해.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가장 좋은 거 요거. 이것 때문에 진짜 이사하고 싶어. 요빠, 요빠 대박. 와우, look at this. 진짜 프로퍼한 발코니. 이 뷰가 이렇습니다. 웨스트필드 쇼핑몰 센터 존 루이스 들어가 있고 한데, 그리고 저기가 바로 튜브 스테이션. 걸어서 1분. 그 백화점까지는 걸어서 뭐 2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여기 해 들어올 때 여기서 진짜 선베드 앉아가지고 대박. 선 다이렉트 여기 완전. It's south, so it gets loads of sun. Yeah.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비전 센터도 저기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보다 살짝 조금 더 공간이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딱한 면 없고 좀 확 트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좋다. 난 이게 제일 좋아, 개인적으로. 딱 이 스팟. 거실에서 발코니로 바로 나갈 수 있고 또 뷰도 이렇게 백화점 바로 앞에 웨스트필드 쇼핑몰 센터도 있고 여기가 진짜 찐이다 찐. It's comfort cooling, which is like AC and all habitable rooms, underfloor heating. 여기 역시나 여기 다 신식은 에어컨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처럼 온돌식, 온돌은 아니고 이렇게 바닥이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와 예쁘다. 여기서 요리하면 진짜 요리 할 맛 나겠다, 그죠? 요리 맨날 할 것 같아. 와, 집 한번 진짜 끝내주네요, 끝내줘. 그러면 제가 직접 여기 한번 건물도 어디까지 지어졌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갔던 데가 저기 어디야? 3층? 1, 2, 3? 저기 어딘데? 진짜 좋다. 그리고 이곳, 이곳은 지금 페이스 3인데 여기는 아직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다 완공이 된다고 해요. 이게 3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는 또 튜브 지나가고, 이게 센트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노팅힐까지 6분이면 가겠고, 그리고 또 시내까지는 거의 한 15분? 20분 안쪽이면 시내까지 도착을 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페이스 4, 여기 또 이제 빌딩들이 한 4, 5개 더 생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와이프 시티 리빙입니다. 날씨 대박이다 오늘. 이제 이곳 살면 좋은 게 관리비는 좀 많이 들겠지만 입주민들만 위한,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스위밍풀, 스파, 헬스장, 그리고 라운지에 또 뭐냐, 솔직히 프라이빗 시네마까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 언제 한번 살고 싶다. 차들도 삐걱삐걱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White City Living. 저기 보이시는 게 웨스트필드라고 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한 곳입니다. 저기에는 존 루이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맞아, 헤롯도 들어가 있다 참. 그리고 여기 아치 보시면 레스토랑, 바, 그런 숍들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공실인데 나중에 뭔가가 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다 한 30개 정도 되는 그런 숍, 레스토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만 지나가면 바로 프라이마크도 있고 존 루이스도 있고 완전 쇼핑센터의 중심이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저기가 튜브 스테이션입니다. 이 웨스트필드 안에만 레스토랑하고 숍이 한 360개가 넘는 숍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곳, 저곳에서 한 2분만 걸어오면 돼. 바로 백화점. 진짜 이곳이 상권은 최고인 것 같아요.
예전에 BBC 텔레비전 센터였던 곳은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한 바퀴 돌아 볼게요. 이곳이 예전에 BBC 본사였던 곳이에요. 이제 BBC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남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주지도 있고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섞여 있어. 이렇게 이곳에도 이런 작은 공원 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곳이 다 화이트 시티 리빙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런던 모델하우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값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쇼핑몰도 되게 많고 상권도 엄청 다양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살짝 비추고, 대신 쇼핑 좋아하시고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약간 집값이 크기에 비해 좀 비싸다. 저는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런던 모델하우스랑 집값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봤는데 또 안 누를 거면